자, 이제 2/4 리듬을 적용해서 박혜경의 레몬트리라는 노래를 연주해 볼게요.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쿵, 빡, 쿵, 빡,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아침에 오는 그 소리에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무언가 위에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줘 더 새로운 게 없는 하루겠죠. 둘, 셋, 넷.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잠못 이던 친구도 보고 싶죠. 그네 빠지던 남자도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새우죠. 하나 둘셋넷 이렇게 레몬트리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레몬트리 2/4 리듬은 알겠는데, 자, 이제 중요한 후렴의 리듬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의 리듬은 먼저 셔플에다가 커팅을 넣어주시고 허스트로크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운업, 커팅업, 가짜업, 커팅업인데 얘를 셔플 느낌으로 다운업, 커팅업, 가짜업, 커팅업, 따따따따. 자, 왼손을 맞고 이 리듬의 느낌을 같이 잡아볼게요. 자, 먼저 왼손을 맞고 셔플만. 자, 여기다 이제 커팅을 넣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다, 따세. 여기서 이제 허스트로크까지. 하다다딴, 따다라, 달라랄라, 따란다, 딴다다딴. 코드 넣으면. 그래서 다운업. 커팅업, 가짜업, 커팅업을 셔플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렴을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쾌하게 할 거야. 내 손으로 노란빛의 레몬트리. 셋, 넷, 약속할게. 언제나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